남북이 그러니까 그동안에 육자회담을 통해서 주변국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반도 평화 체제를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근데 이번에 2차 정상회담을 보면서 남북이 주도적으로 이 판을 만들고 그리고 주변국들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특히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급선회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중국에서도 환영 논평이 나오고 말이죠. 이번에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네. 우리가 보통 군사주권이 있느냐, 네. 미국한테 너무 얽매여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실 그런 정치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예. 군사주권 중에서 정보주권이란 말 들어보셨죠? 네. 과연 북한에 있는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네. 그것은 미군 오산기지에서 위성에서 오는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제한적으로만 있잖아. 북한 정보를 알았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만남으로써 네. 미국이 이제 귀동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잘하고 있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은 궁금해요. 김정은의 생각이.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의 생각이 궁금해요. 양쪽 다 만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에게 전해주는 네.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중심자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